제가 일찍 결혼을 하고 막내를 유치원에 보내고 공방 관련 자격증, 뭐 컴퓨터 관련 자격증, 한식, 양식 자격증을 한 8가지를 취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력 단절인 주부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게이 자격증 취득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공방에서 POP쌤으로 한 1년 정도 샵앤샵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카카오 스토리에서 엄청나게 찾아봤거든요. 좀 쑥스럽고 어색하고 지금 그럽니다. 제가 POP만 또한게 아니고요. 포크아트도 같이 배우면서 했거든요. 이게 그때 제가 했던 작품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조금 자랑을 하자면 못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골프공 한개 그림을 그리면 한 개당 5천 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때 공방의 현실을 너무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월 1,000만 원 이상 벌어주면 그림을 그리면서 즐기면서 하겠는데 공방 일로는 제 경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 경제가 그때 많이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저희 신랑은 매천동 농수산물의 중매인이거든요. 신기하게도 신랑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빚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신랑은 새벽 3시 반에 출근을 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마트에서 구도를 몇번 맞고 나니까 그냥 휘청휘청 빚만 쌓이더라고요. 그 답답한 상황과 불안한 미래에 석세스 세미나에서 본 애터미는 저에게 희망의 불빛으로 막 다가왔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되었습니다. 이거는 애터미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회사입니다. www.atomy.kr, atomyaza.kr, app 이세 가지를 통해서 유통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애터미 회사입니다. 다음은 애터미 쇼핑몰 홈페이지입니다. 애터미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고 애터미 마크가 있는 애터미 제품을 구경하실 수 있는 쇼핑몰인데요. 쿠팡과 같이 내가 필요한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매도 하시고 내가 직접 택배를 받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이 쇼핑몰에 어떤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애터미 대표 브랜드죠. 바로 면역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해모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8년 동안 국책 프로젝트로 연구 개발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제품입니다. 같은 업계에서 7년 동안 무려 1위를 하고 있는 면역엔 절대 강대 제품입니다. 지난해 1,658억 원의 매출을 일으킨 제품이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전 세계로 많이 팔려나간 제품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그 면역인 것 같습니다. 해모임을 드시는 분들 스토리를 들어보면 무좀이 나았다, 아토피가 좋아졌다, 무릎 관절에 도움을 받았다, 알러지가 없어졌어요. 꼭 만병통치약 같죠. 해모임을 드시면 이 NK세를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면역이 증진되어 불편하고 아픈 곳에 도움을 받는 만병통치약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NK세는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바이러스를 보자마자 바로 공격을 해서 분해시키는 세포입니다. 빠르게 몸속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없애줍니다. 저희 큰아들이 알러지 비염으로 환절기에는 재채기와 콧물로 이비인후과를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홍의장군 아시죠? 이 홍땡장군을 매년 진짜 꾸준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를 시작을 하면서 해모임을 먹고 많은 도움을 받아 병원을 가지도 않고 환절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찐으로 감사한 제품이 해모힘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네 세트를 구매 시 30만 6천 원으로 보통 한 개를 보름 동안 드실 수 있는 금액이랑 같습니다. 해모임을 4개월 동안 매일 두 포씩 꾸준히 드시면 이 면역력 증진에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의 속건조를 해결해준 바로 화장품입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는 명품이죠. 바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엄청난 과학 기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자율 전달 기술입니다. 혹시 TV 개보린 광고 기억나세요? 개보린 하나를 먹으면 알아서 두통, 치통, 생리통에 도움을 준다는 광고 기억들 나시죠? 앱솔루트 화장품을 바르기만 하면
화장품이 알아서 미백, 탄력, 건조에 화장품의 좋은 성분들이 찾아가서 세포를 직접 타겟팅하는 기술 담고 있습니다. 앱솔루트 셀렉티브 코드와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침투 기술로 화장품 업계에서 최초로 세종 대왕상을 수상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앱솔루트 6종 각 라인에서 장영식상도 받고 새로운 신기술 인증 제도인 NEP 인증을 받으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화장품 제품 중에 처음으로 받은 과학 결정식 화장품이 바로 앱솔루트 셀렉티브입니다. 재생에 도움을 주는 식물성 EGF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도르민 성분, 탄력에 정말 좋은 루핀 단백질, 또 피부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피부 속의 수분을 꽁꽁 가두기도 하고 피부를 아주 쫀득쫀득하게 하고 또 피부를 팅팅하게 해주고 점점 맑게 피부를 해주는 마술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처음 애터미 화장품을 사용을 해보니 피부 잡티가 더 생기는 것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그게 잡티가 늘어난 게 아니라 내 피부 톤이 맑아지면서 잡티가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 잡티가 점점 흐려지고 깨끗한 피부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도 정말 착한 19만 8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당인데요. 원당은 설탕 대용으로 내시청을 담그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의 감칠맛을 내주기도 하고 꿀보다 더 좋은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감기균이 있을 때 따뜻한 물에 해모임과 원당을 넣고 해당 차를 드시면 감기가 뚝 떨어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같은 회사 제품인 아우노 유기농 미네랄 원당이 애터미에서는 500g이 두 개짜리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 1kg에 12,800원이고, 쿠팡에서는 320g짜리 제품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22,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시죠? 소비자라면 과연 어떤 거를 선택을 할까요? 자, 다음은 해양 심층수입니다. 요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제일 저렴한 생수도 500ml 한 8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네랄이 있고 좀 좋은 물은 한 병에 몇천 원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다는 걸 알았습니다. 애터미는 미네랄이 담겨 있는 경도 80에 살아있는 물이거든요. 이 같은 강원 심층수가 500ml 20개짜리가 12,800원이고 개당 64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쿠팡에서는 16,500원에 820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죠?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소비자들? 그렇죠? 당연히 애터미 걸 선택을 하시겠죠. 다음은 체지방 분해와 혈관 속 지방 배출에 도움을 정말 많이 되는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이 아보카도 오일은 음식에 넣어 드시기도 하지만 그냥 드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한번 짜낸 엑스트라 버진 멕시코산 아보케어 제품이 애터미에서는 16,800원, 쿠팡에서는 2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제품만 더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 명절 선물로 너무 인기가 좋은 바스 포도씨유입니다. 이탈리아 유명 제품이죠. 오일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해서 소비자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포장 박스까지 같은 제품인데 애터미에서는 12,800원, 쿠팡에서는 26,000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 소비자 중에 바소 제품을 원래 사용하시던 소비자분이 계시는데 애터미 바소 포도씨유 각을 보시고 애터미의 찐 소비자가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애터미의 마크는 소비자들에게 제품도 좋고 가격도 착하다는 브랜드로 이미 자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럼 고민 안 하세요? 그럼 애터미 마크가 없는 제품 어디서 구매를 하죠? 바로 애터미 마크가 없는 일반 제품을 유통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 아자 쇼핑몰입니다. 아자는 딱 쿠팡입니다. 저는 진짜 아자 찐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애터미에서 아자라는 일반 쇼핑몰을 오픈해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입으로 떠벌떠벌 홍보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아자는 어떤 쇼핑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자는요,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 아자픽입니다. 아자픽은요, 네이버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매주 수요일 10시에 일주일 동안 한정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애터미 마크 다음으로 너무 사랑한 에콕 마크입니다. 애터미가 콕 찍은 제품이란 뜻입니다. 어감이 굉장히 재밌죠?
상품에 에콕마크가 있으면 쇼핑몰 최저가 수준이니 믿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도 애터미 소비자잖아요. 아자가 오픈했을 때 정말 저렴한지 쿠팡이랑 비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단돈 100원이라도 아자 이 에콕이 저렴하더라고요. 지금은 믿고 구매하는 에콕마크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고 믿고 한번 구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매일 낮 12시에 3일 동안 한정 수량으로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정오의 특가입니다. 저희들은 요새 정특이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낮 12시에 손이 막 근질근질하시지 않으세요? 들어가서 보면 지르고 싶은 갈등에 살까 말까 고민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성공해서 고민 말고 지르자. 다짐을 하고 눈을 살짝 깎고 이렇게 질끈 감고 아자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매일 정오 12시에 어떤 제품이 올라올까 설레이는 마음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득템이죠. 바로 지팔자. 지금 팔때 사자. 예고도 없이 뜨고 예고도 없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마음에 들면 고민 없이 바로 구매를 클릭하시게 되는 지팔자입니다. 유통기한 임박이나 재고나 2월 제품들을 그것도 대부분 무료 배송으로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봄에 유명 브랜드 3단 우산이 무료 배송으로 6천 원에 지팔자에 올라와서 제가 구매를 하고 주변에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소비자들이 정말 득템했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는 또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또, 요새 집에서 이 손가락 한으로 장르를 정말 많이 보시죠? 바로 아자마트입니다. 오후 4시 이전 주문은 바로 배송이 되고요. 아자가 창고를 직접 관리를 하고 3만 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아파트 현관마다 쿠팡 로켓 배송 가방이 아닌 아자마트 가방이 더 많아지는 날을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홈쇼핑을 내손 안에 담고 현장에서 판매하고 구매한 아라쇼입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궁금증도 풀면서 리뷰도 보고 할인 혜택이나 추가 구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아라쇼에는 득템 제품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라쇼 일정을 보시고 소비자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면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유석윤 총장님이 아라쇼에 나오셨죠. 닭갈비, 꼬막, 소세지, 판매를 하셨잖아요. 와, 꼬막은요 정말 싱싱하고 탱글탱글하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닭갈비 소세지는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고 난리가 난 제품입니다. 그날 아마 총장님도 완판녀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아라쇼를 보면서 댓글도 달고 실시간 쇼핑을 하니 실제 오프라인에 쇼핑하는 것처럼 괜히 설레기도 하고 괜히 흥분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요새 TV 광고에 많이 나오던데 보셨나요? 그립이라는 플랫폼 광고입니다. 바로 개인이 현장에서 판매한 라이브 장터 플랫폼이더라고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아라쇼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 생동감도 있고 꿀잼이 있는 라이브 장터 플랫폼을 보면서, 와, 애터미는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유통의 흐름을 빨리 읽고 빨리빨리 대처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100년 기업 애터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자에는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아자콘은 정말 감동 아닙니까? 카톡의 기프트콘 아시죠?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예전에는 서울의 조카들 생일 때는요, 이 기프트콘 썰이온 아이스크림에서 뭐 케이크를 보내기도 하고 했거든요. 지금은 아자콘으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커피도 주고 치킨도 주고 피자 빵도 선물을 해주고 있고 또 제가 저한테 선물을 하고 포인트도 적립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대박템인 것 같습니다. 또 요새 여행에 필요한 필수 앱이죠. 야놀자도 올라와 있고요. 또 우리 책을 구매할 수 있는 교보문고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자 쇼핑몰의 이 좋은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만 줘도 소비자들은 저렴하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할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또, 왜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계란 후라이를 왠지 갑자기 예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비빔밥에 왠지 예쁜 계란 후라이를 올려주고 싶은 마음, 그런 주부의 마음 혹시 아세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자에 사구 계란빵 뜬 거예요.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비교 한번 해보자 생각하고 쿠팡이 들어가서 가격 비교를 해보니까요. 와, 깜짝 놀랐어요. 같은 브랜드 제품이 아자에는 14,500원인데 쿠팡에는요. 35,000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 차이 아닌가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질렀습니다. 그리고 딱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원 안에 후라이를 한다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주방 벽에 예쁘게 걸려져 있어요. 인테리어 효과는 하나 끝내줍니다. 아자도 소비자라는데 정말 필요한 쇼핑몰 맞죠? 또 애터미에 있는 이두 가지 쇼핑 채널만 들어도 참 대단한 애터미라는 생각 드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애터미 개인 플랫폼 APP입니다. 인스타와 쇼핑몰을 한 곳에 담은 플랫폼입니다. APP는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일상을 인스타처럼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개인 홈피 영역이고요. 또, 요 가운데 있는 나의 미래의 꿈과 균형 잡힌 삶을 그리는 인생 시나리오 영역입니다. 인시 영역에서는 제 스레바퀴가 완전히 아직 많이 찌그덕찌그덕 하잖아요. 저는 이 스레바퀴를 동그랗게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공하시는 분들 인생 시나리오를 보면서 나도 할수 있어? 다짐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좋아하는 제품 리스트를 만들어 내가 내 마음대로 재구성할 수 있는 쇼핑 영역입니다. APP는 크리에이터처럼 멋진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사용하는 제품들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개인 플랫폼 쇼핑몰입니다. 애터미는 정말 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또이 애터미가 망하지 않고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큰, 아, 아,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애터미만의 3대 문화입니다. 저는 이 3대 문화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 중심의 문화, 동반 성장의 문화, 나눔의 문화. 그 중에서도요, 첫 번째로 이 원칙 중심의 문화, 정선 상략,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이 애터미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자건, 본사건 항상 기본 원칙을 지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절대 제품, 절대 가격과 또 소비자 이익 원칙 중심, 요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애터미 본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동반 성장의 문화입니다. 애터미 회사만이 아니라 애터미의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 업체도 같이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문화. 그중에서도 제품 가격을 후려쳐서 품질과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일품 일사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안정된 판로가 있으니까 경쟁보다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연구도 하고요. 또 시설 투자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애터미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합력 성선에 제조사들과 갑질의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들만 제대로 보셔도 제품 품질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 있는 영상들이 정말 많거든요. 꼭 진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감동과 사랑이 넘쳐나는 나눔의 문화입니다. 그동안 10년은 돈을 잘 버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앞으로의 10년은 돈을 잘 쓰는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게참 대단한 애터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터미는 정말 많은 기부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100억 기부를 했었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애터미를 다르게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컴패션에 천만 불 기부를 하시고 또 회장님이 개인이 매월 5천만 원의 개인 후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애터미 오너와 성공자분들이 하는 기부 봉사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살고 싶은 마음과 마음의 계획을 또 잡게 되며 왠지 멋진 어른이 되어가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문화가 바로 이 나눔의 문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3대 문화만으로도 참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회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문화입니다. 좋은 제품을 정직한 가격에 유통을 하고 또 온라인 쇼핑몰 회사인 애터미 이런 정직한 애터미를 저에게 알려주고 함께 같은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애터미의 가장 좋은 꿀팁을 알려주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네. 네, 하소미 국장님, 강의 강사 드리고요.
사실 저녁에 이렇게 보호과 세미나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애터미 제품들이 진짜 좋은 제품들 많죠, 그죠? 이렇게 비교를 탁 해주시니까 애터미 선택 안한 거보다 네, 제가 말안 했습니다, 그죠? 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정은진 본부장이고요. 그리고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대학교 때부터 아이들 이제 고3들 그 수학과외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는데 뭐 고3들을 주로 하다가 보니까 페이가 그렇게 적지 않아서 30대 보통 여자분들이 한 3, 400 정도 벌이를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적은 벌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몇년 동안 계속 했었는데요. 거의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이제 제가 올해 8년 차에 접어드는데, 과외는 거의 한 15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5년을 이렇게 한 가지 일밖에 할수 없었던 이유는요, 사실은 다른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배웠던 게 과외였기 때문에 그냥 과외를 쭉 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사실은 페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뭐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배운 기술이 그거라, 계속 나는 끝까지 과외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도 예기치 않은 일이 다가오더라고요. 불현듯 몸이 안 좋아지면서 제가 또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게 과외가 수술을 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을 못하니까. 당장 일을 못하게 되면서 수술을 부랴부랴 암수술을 받고 일을 쉬면서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과외가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시간만큼은 그 시간을 투자해서 가서 노동을 해야 어떤 소득이 일어나는 내가 어떻게 보면 노동소득자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면서요. 조금은 좀 안정적인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게 되게 유행이어서 살을 한 여기서 한 15kg 정도 빼는 블로그를 한번 올려볼까? 그러면 광고료가 광고수당 이런 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참 쓸데없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저한테 다가온 그 위기가 저한테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안 아팠었더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애터미를 전달하신 분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저에게 애터미를 미리 전달을 했었지만 저는 과외 쌤도 쌤인데 어떻게 쌤이 다단계를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절대로 귀도 막고 코도 막고 아무것도 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현실로 위기가 탁 닥쳐오면서 이 길이 그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터미라는 이 다단계, 즉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 소득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버린 거죠. 저희 스폰서님이 안내하신 애터미 세미나를 가면서, 이게 진짜 현실이면, 야,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요, 뭐든지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성공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 그 할부지, 왕 스폰서님,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게 진짜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오늘 앞에 강사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제품이 몰라서 그렇죠. 애터미에 들어온 제품 정말 싸고 좋은 생필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싸고 좋은 제품 때문에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파는 제품이 아니라 팔려나가는 제품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제품들에 의한 소비에 의해서, 애터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고, 애터미 쇼핑몰을 이용하게 되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가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다른 네트워크도, 애터미가 저는 네트워크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가능하다는 말은, 즉, 내가 이 애터미를 선택하고 나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의 힘으로 나의
능력은 비록 보잘것없어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듣고 나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애터미에는 모든 제품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죠, 그죠? 애터미 몰에는 포인트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CU에 저희 아시는 분한 분은 이 부채표 가스 활명수를요, 아예 그냥 박스로 사다 놓고 드시는 뭐 파인잠유물 드시면서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심지어 어디서? 아자몰에서 팝니다. 이 아자몰에서 파는데도 포인트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편의점에 가시면 편의점 CU가 아자몰에 들어와 있거든요. CU에 가도 이게 1,000원이에요. 근데 아자몰도 똑같이 1,000원인데 중요한 건 포인트를 챙겨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사실 포인트가 어떤 뭐 포인트가 있어봐야 뭐 얼마나 된다고. 포인트가 이렇게 현금으로 된다는 그런 상상을 거의 대부분이다 하지 않고 포인트 적립에 대한 생각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터미는 포인트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서 그 포인트가 현금 캐시백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들 물어보잖아요. 밖에 나가면 혹시 애터미 하세요가 아니고 애터미 제품은 이미 쓰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나. 네, 쓰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애터미 혹시 제품을 쓰고 계시면, 이렇게 해모임을 몇 달씩, 6개월씩 이렇게 달아서 드셨으면, 분명히 캐시백은 한번 받으셨겠네요. 라는 식으로 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애터미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고, 그리고 소비자를 두 줄의 바이너리 구조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해모임을 6개월 연달아 쭉 가족들이 드셨는데 수당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혹시 회원가입은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옛날에 거기 누가 했지 싶은데? 라고 들어가 보면 회원가입은 되어 있어요. 근데 수당을 못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한쪽만 있어. 그죠? 그리고 재밌는 거 뭐냐면 본인 이름으로만 사세요. 네. 이두 줄의 바이너리 구조라는 이 기본적인 것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본인한테 애터미 전달하신 분한테 이야기 한번 안 들어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아니, 그런 얘기 안 하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본인이 안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단 얘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심지어 이 중요한 본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모르시는 분, 또 정말 많고요. 그리고 어딘가 회원가입을 했을 텐데 했는데 벌써 자동 탈퇴가 되어 있어요.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가입비, 신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가능하다는 거. 자,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은 어떤 의미냐면요. 자, 나를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좌측과 우측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게 되면요. 딱 보면 오른쪽이 저희 가족 라인인 것 같고, 왼쪽이 저희 지인 라인인데, 제가 우연하게 저희 그 미용실 원장님을 회원가입을 시키고, 보통 이제 미용실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5만 가지 네트워크를 좀 많이 접하신 분들이라서, 이게 원장님 좌우가 있어야지 캐시백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이 원장님은요, 다른 거는 많이 안 파시는데 돌미역을 그렇게 많이 파세요. 한 달에 50개씩 내려가지고 머리 하러 오시는 거예요? 미역 사러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을 정도로 돌미역을 많이 파시는데 이 원장님이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직 장가를 안간 아들을 오른쪽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안에서 비비크림도 파시고 선크림도 파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캐시백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또 재빠르신 이 원장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아들 다 찼으니까 이제 서울로 시집간 딸내미를 회원가입 시켜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혹시나 해서 따님 연락처를 물어봐서 그 따님한테 애터미 몰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쇼핑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그 따님이 또 본인 이름으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따님과 친구분이 그 따님 집에 놀러 와서 그 따님의 자녀분이 먹는 애터미 유산균을 보더니만 어머 이거 우리 애도 정말 잘 먹는데 이거 어디 거야? 이거 나 어떻게 하면 살수 있어? 라고 묻길래 이 따님은 사실상 그냥 인터넷 쇼핑몰을 그냥 한 거잖아요, 그죠? 야, 그럼 너도 회원가입해서 써!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따님 밑으로 이 친구분이 회원가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저는 이 원장님의 아들도 딸도 그 따님의 친구분도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게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친구분이
유산균을 구매를 하면서 그 2만 포인트가 저한테 무한 누적으로 포인트가 적립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 계속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나는 제품을 잘못 팔아요. 근데 저보다 더 제품을 잘 파시고 나는 회원가입은 잘 못해요. 근데 나보다 더 회원가입을 더 잘하시고 그리고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제품 써보고 좋아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 소비자를 많이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회원가입이 되면서 너무너무 그 밑에 있는 발생하는 포인트들이 많이 많이 이 누적이 된다는 게 그게 정말 엄청난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무한단계 무한누적은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집에 생필품을 애터미마트로 체인지를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소비자로서 어떻게 하면 네가 쓰는 포인트라도 캐시백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만 인지를 시켜줘도 그들이 어차피 쓸 거잖아요. 샴푸 쓰고 치약 쓰고 칫솔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니 이름으로 사지 말고 제발 니 오른쪽에 따님 이름으로 구매 좀 하세요. 요 말만 좀 반복을 하셔도 중요한 건 재밌는 거 뭐예요? 원장님도 받고 저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사실을 꼭 귀찮더라도 몰라 몰라 됐어 귀찮아 하시더라도 끊임없이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애터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소비하시는 그분도 이득이고, 우리도 이득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애터미 마트로 바꾸게 되면요. 이 애터미 신기한 게요. 지금 제가 해외를 나간 게, 해외를 나가봐야 뭐몇 군데가 있죠? 저는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싶은데, 지금 제가 애터미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안 가본 나라에서, 그분께서 집에 샴푸가 떨어져서 주문을 하셔도 그 포인트가 한국에서 사든, 대구에서 사든, 천안에서 사든, 똑같이 일본에서 사든, 똑같이 포인트가 올라오는 글로벌 원 마케팅이고요. 그리고 저희 애터미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처음에 사업을 결정을 하고 마케팅 플랜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는 소리를 탁 듣고 제가 무릎을 탁 때렸어요. 아, 10년 전에 시작하는 건데, 그럼 벌써 총장이 아니고 한 단장 정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씨,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밖에 나오니까 다 애터미 알던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안 늦었다는 게 바로 이 상한선 때문이거든요. 애터미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상한선에 가면 누구나 다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3대가 상속이 되죠. 자, 이 상한선이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저희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면 상위 1%가 10억을 갖고 가는 사람이 한 명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 애터미는 2억짜리 5명을 만드는 거예요. 참 정의로운 보상 플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나도 제대로 알고 방향으로 집중 몰입한다면 저희 총장님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죠? 난 지금부터 시작해도 팀장 바로 가고 3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그렇게만 하시면 진짜 누구나 다 일의 끝을 낼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저희 애터미의 수당은 저희 국내 네트워크 법상 회사 매출액의 총 35%를 수당으로 풀어주는데요. 저희 애터미 회사가 지금 13년 된 13살짜리 회사이지만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 후원 수당입니다. 후원 수당은 뭐냐면 애터미 회원가입을 함과 동시에 나는 소비자이자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서 내가 내 좌우로 이렇게 내 우리 집의 생필품만 바꾸어도 이렇게 각 포인트별로 이렇게 수당을 주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이 수당 구조가 후원 수당이 총 7단계가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말 그대로 30만에서 500만 포인트는 166배지만 점수로는 고작 20배밖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이제 벽지 바르는 그런 전문인들을 표현하는데, 일 시작한 지 3년 된 사람이랑 벽지 바르는 분, 10년 된 사람이랑 일당이 달라요. 왜? 프로들은, 한 집안 때 오전이면 되는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은 하루 종일 걸린대요. 그런데 일당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애터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박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장님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빨리 뭔가를 하고 싶어 해서 왜 우리 외국인들 가장 빨리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시죠? 빨리 빨리 이모 빨리 빨리 이렇게 이말 가장 먼저 빨리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보 사업자들이 돈이 빨리 되어서 생활비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후원 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후원순환 30대 30만 하루에 매일매일 맞아도 한 달에 한 최소 후원수당만으로 150 정도의 소득이 되고요. 그리고 이 5천 대 5천이 어떻게 보면 상한선인데요. 후원수당으로 월 3천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할 만하세요? 아니면 미친 듯이 해야 됩니까? 네, 다들 속으로 대답하셨죠, 그죠? 네, 정답은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원수당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후원수당은요, 지금 이 5천 대 5천 이미 상한선이 끝난 분들이 저희 13년 된 애터미에 벌써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매주 단 1원도 틀리지 않는 급여를 타가세요. 그런데 매달 3천만 원씩 타가시거든요. 저희 빨리 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직급 체계입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직급은 총 7개가 있고요.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부터 시작해서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7개의 직급이 있는데,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는 1일부터 15일이나 아니면 16일부터 말일까지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의 매출이 올라오면 나는 판매사가 되면서 후원수당은 후원수당대로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직급수당은 보너스로 받는 게 바로 저희 애터미 마케팅 플랜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 마케팅 플랜을 들었을 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애터미는 직급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애터미도 직급이 있는데 무슨 직급 마케팅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물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다른 네트워크는 직급을 가야만 후원수당을 챙겨준대요. 그런데 저희는 직급을 안 가도 6만 원 받으시는 분이 정말 주변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급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 사업에 대한 진행 방향을 잡고 각자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250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매달, 한 가정에 생필품 10만 포인트 정도 쓰시는 가정, 25가정 정도가 되면 판매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원장님 집에 10만 포인트, 물론 아들 포함, 그리고 따님 집에 10만 포인트, 그리고 따님의 그 친구분한테 10만 포인트. 제가 이 25가정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걸 안내해 드리는 분과 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만드니까 훨씬 더 빨리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급 조건은요, 첫 직급인 판매사만 이렇게 매출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 직급인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요, 이렇게 하위에 판매사 각각 좌우에 두 명씩을 육성을 하게 되면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이 되는데요. 이게 참 재밌게 만든 게요. 만약에 매출로 이렇게 다음 직급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만 성공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애터미가 가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사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팀장이 되고 싶으면 내 밑에 나와 함께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이 판매사를 도전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는 게총 7개 직급 중에서 직급수당 20% 중에서 절반을 뚝 잘라서 오로지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한테 10%를 다 몽땅 다 쏟아준다는 게 대박인 거죠. 자, 그래서 요 계단이 뭘로 보이세요? 계단이죠, 그죠? 요 그림이 뭘로 보이세요를 물어야 되는데, 요 계단이 뭘로 보이세요라고 제가 물었네요. 제가 왜 계단 사진을 올렸냐 하면, 이번에 아주 핫한, 네, 세미 판매사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250만에 대해서 표현을 드리니까, 아우, 250만도 너무 힘들어요! 라는 분이 계셔서, 자, 세미 판매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4월 20일부터 아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나의 좌측에 10만 포인트 쓰는 가정 25가정에 15가정, 그리고 우측에 15가정,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가 뜨면 판매사 가기 전 계단이죠, 그죠? 그러면 원래는 후원수당으로 30만 원을 주는데,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다 뜨게 되면 6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다가 보너스 20만 원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제가 내 친구한테, 내 가족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도 캐시백 받으면서 써! 이거 지혜롭게 소비만 하면 돼! 라고 마트 체인지를 함께 하다가 보면 이월 100만 원이라는 소득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세미 판매사가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이유는 또 뭐냐면요. 요즘은 애터미 사업을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예전하고 또 방향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집에서 노는 분들보다는 다 거의 다 일을 하시고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시간 노동자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게 안정적이지가 않고 직장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소득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요 소비하는 방법만 가르쳐 줘도 부업으로 1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그들에게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소비가 나 혼자만 돈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100만 원이 된다면 내 밑에도 누군가가 6만 원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단지 마트 체인지를 했을 뿐인데 오씨 6만 원 챙겨갈 수 있네? 한 달에 한 번만 받아도. 그죠? 엄청난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만 원짜리를 한장 이상은 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우, 잠도 안 자고 밤에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뭉치다 보면 이 세미 판매사를, 자, 좌측에 한 분의 세미 판매사, 우측에 한 분의 세미 판매사가 생기면, 300만, 300만이 뜨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판매사가 되면서, 세미 판매사는 월 100만 원 소득, 그리고 나는 월 200의 연금성, 즉 시스템 소득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판매사가, 이런 소비자들이 많고, 나와 함께 이렇게 생필품을 바꿔 쓰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월 200의 소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하실 거예요? 아니면 미친 듯이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네,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오토 판매사 역시 마찬가지죠. 좌측과 우측에 50가정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50가정은 절대로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만들다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오토 판매사가 되고요. 오늘 낮에 오토 판매사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저희 회장님 오늘 직강도 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열정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오토 판매사만 가셔도요, 애터미에서 작지만 가장 큰 성공이고, 저는 가장 완벽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 매달 연금 200만 원에 나오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얼마씩 구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에서 여기서 현금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13억 6,300만 원인데, 지금 13년 된 애터미에 총 임페리얼 마스터 10억까지 받으신 분이요. 총 9분이 계시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걸 다 받으신 거예요. 그분들은 월 1,000만 원씩 적금을 이미 다 타신 분들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갈 겁니다.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10억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맨날 이놈의 딱따구리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맨날 지게차를 커줬어요. 그래서 제가 10억 나오게만 나와봐라. 진짜 10억 주나 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첫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나오고 이렇게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10억을 지게차로 딱따구리도 아니신데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10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총몇 분? 9분의 임페리얼 마스터. 제가 알기로는 10분이지만 지금 현재 승급식을 하신 분은 총 9분의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10억의 주인공이잖아요. 벌써 90억이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 10억은 내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살 하셔야 돼요.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네, 정답은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라는 도구 자체가요. 사실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상상은 하고 꿈은 꿉니다. 나도 좀 넓은 집에 살고 싶어. 나도 좀 우리 엄마한테 용돈 아니고 생활비를 주고 싶어. 꿈은 꾸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손을 안 벌리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가질 정도로 했는데요. 이 애터미라는 것을 만나면서 저는 진짜 진지하게 꿈이란 것을 꾸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슴 떨리는 꿈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애텀이라는 회사,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요, 꽉 잡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소미 국장님 모셔서
하서민 국장님의 꿈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서민 국장님 나와주세요. 마케팅 플레이 어떻게 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정말 잘해주셨죠. 이 강사님들 좋은 정보와 좋은 꿀팁 많이 얻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제 인생에, 제가 살아오면서요, 제 인생에 아주 큰 터닝포인트 지점이 있었는데, 딱두 가지입니다. 일단,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인생이 바뀌었고, 또한 번은 애터미를 만나기 전과 애터미를 만난 이후, 엄청나게 많은 삶이 바뀌었거든요. 아, 이 사진 진짜 쑥스럽게 올려봅니다. 아, 예전에 모습과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일 많이 달라진 건 저희 표정인 것 같아요. 저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지인들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어둡고 슬픈 표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때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진 속에서. 지금은 이렇게 마음속에서 제가 환하게 웃고 있는 나를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돈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제가 사회에서 나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벌수 있는 금액이요. 적게는 100만 원이었고요. 많게는 250만 원이 딱 상한선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주방에서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의 가치를 뭐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 400 이상은 벌고 있고요. 또 많게는 월 2억까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진짜 인생 역전 아니에요? 저는 인생 역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는요, 애터미란 도구를 잡고 포기하지 않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진은요, 코로나가 참 많이 아쉽지만, 2020년 1월 16일, 날짜도 기억합니다. 본사 원데이 세미나 사진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목요일 원데이 세미나를 참석했었거든요. 그때 저의 목표는 버스 한 대였어요. 그 목표를 이루었던 날이 바로 이날이기도 합니다. 파트너분들과 참 즐겁게 애터미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센터에서 또 열심히 또 애터미를 하고 있고요. 그때 버스에서 많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이 원데이 버스가 크루즈가 되는 그날까지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외쳤거든요. 그게 상상만이 아닌 진짜 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에 열심히 환하게 웃으면서 열심히 달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년 동안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왔던 정말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저희 가족입니다. 아, 많이 쑥스러운데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아들만 3명입니다. 몸고생, 마음고생 제일 많이 한 저희 신랑에게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당신 60대는 내가 책임질게 큰 소리를 쳤을 때, 신랑이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국장 승급여행을 같이 다녀오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요. 내가 당신에게 노후를 의지하게 될 줄은 몰랐어 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대더라고요. 지금은 언제 본부장을 가는지 저보다 더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본부장 계획이 있다고 말을 했더니 저희 신랑이 승급 프로모션 1,000만 원 나오는 걸 알고는 골프채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먼저 선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본부장 승급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승급을 하기만을 목 놓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옆에 있는 큰아들이거든요. 이 사진이 지금 올라온 걸 알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초상권 침해라고. 이게 군대 가기 전에 절대 머리를 자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발이 된 큰아들이 지금은 제대를 했거든요. 제대를 해서 한두달 정도 됐어요. 멋진 남자 어른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첫 석세스 세미나를 갔다 와서 인생 시나리오를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알았어요. 저희 큰아들의 꿈이 작가인 걸 알았습니다. 그때 회장님 말씀대로 너의 경제는 엄마가 끝냈어! 너의 꿈을 응원해! 라고 제가 저희 큰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게 환하게 웃는 저희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런 저희 큰아들이요.
제대를 하고 나서 사이트에 글을 계속 연재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달에는 구독료로요, 30만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저희 큰아들을 보면서 제가 또 가슴 한편으로 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저희 또한 명은 저희 막내거든요. 이 막내는 아직 잘, 꿈도 없고요. 근데 너무 신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직 꿈은 찾지 못했지만 올해 고등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 신입생이거든요. 엄마, 나 알바 뭐 할까? 돈을 어떻게 벌어볼까? 막 지금 그래서 많이 신나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와 두 아이들의 든든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터미에서 일을 할때 고비가 있을 때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왔었던 것 같아요. 애터미를 안 만났더라면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나의 미래는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을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정말 생각만으로도 막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미래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불안하다면 지금 애터미를 알아보시고 선택해서 다른 삶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만으로, 그 희망만으로도 인생이 정말 즐거워지는 걸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의 애터미 전후 정말 많이 반했죠.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정은진 본부장님은 애터미 전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럼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사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요. 제가 처음에 하소미 국장님한테 애터미를 전달을 했을 때그 하소미 국장의 남편분이 저를 호출하셨어요. 술을 한잔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너 하소미 인생 책임질 거냐고. 저도 그때 초보였는데. 그래갖고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그 오라버니께서 저만 보면 감사해야 한다는 거. 네, 진짜 인생 역전 맞죠, 그죠? 네, 저는 요즘, 다른 분들은 저를 애터미 밥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요즘 애터미 밥사조의 밥사입니다, 밥사. 요즘 제가 하는 일은요, 애터미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애터미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분들 만나서 밥 사주는 너무나 행복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졸업 감사장인데요. 얼마 전에 왔어요. 얼마 전에 어디서 왔냐면 플랜코리아에서 왔는데요. 제가 처음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저희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 제가 한 5월쯤인가 세 번째 갔었을 때 플랜코리아에서 그 우물파기 사업 이러면서 협약식을 했었어요.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플랜코리아를 그 세미나장에서 열심히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들 후원하고 이런 활동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가 이런 걸 하는데 내가 애터미를 할 거면 나 역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때 캄보디아에 여기 나와 있는데 캄보디아에 모이로맘이라고 12살짜리 여자애를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저는 애터미를 하고 그 아이는 그렇게 성장을 해서 18세가 되어서 후원이 이제 졸업을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플랜코리아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졸업 감사장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 캄보디아에는요, 18세 이전에 출산과 그런 육아를 경험을 하는 여자들 비율이 20%가 넘는데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졸업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막둥이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너무 어려요. 5살이래요. 네. 필리핀에.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네. 막둥이 사진이 또 이렇게 연합해서 날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애터미에서 정말 좋은 게요. 이 애터미로 어떻게 보면 저는 제배 아파 낳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배 아파서 낳은 아이더라도 제가 정말 이런 제2의 엄마가 될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게참 애터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되고요. 사실 저희들 TV 보다 보면 뭐 후원해주세요. 뭐 전화 한 통에 뭐 얼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화 한통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회장님이 갑자기 자판에 닮았다고 올라와서 저도 저희 사진 받자마자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막둥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돈은 요즘은 제가 이제 리더스클럽에서 활동을 한지 벌써 지금 몇 년, 한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버는 돈은요, 돈은 정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다른 일을 해서 이 정도 돈을 벌었으면 사실 나누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애터미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들어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쓰는 것에 대한 게 정말 이 나눔을 저희 회장님부터 함께 하기 때문에 꼭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승급 프로모션 중에 가장 좋은 게 바로 여행 프로모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프로모션은 국장부터 갈수 있는데요. 국장 승급을 하게 되면 단항으로 여행 프로모션에 딱두 장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들은 버려놓고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갔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3박 5일 동안 어떻게 다낭에서 잠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너무 멀리 나와갖고 잠이 안 와요. 이랬더니만, 아니, 너무 좋아서 딸내미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서 너무 좋아서 야,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한달 정도 지났나? 제가 이제 친정집을 갔는데 그 무뚝뚝하신 경상도 저희 아버지께서 문득 저한테 오시더니만, 야, 너 엄마가 말이야. 정말 좋긴 좋았나 보더라. 왜요? 이러니까 한달 내내 여행 갔다 온 얘기를 하신대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한마디 툭 던지시는 게, 근데 나는 언제 데리고 가노?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소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타마스터 가면 4장 나오거든요. 아버지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스타 승급을 하고 나서 저희 큰아들이랑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 괌에 제가 승급 여행을 갔다 왔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은 백수는요, 돈이 없어서 놀러를 못 가고요. 네. 돈을 정말 많이 버시는 분들은요, 그 너무 돈 벌려고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승급 여행이 애터미에서 정말 진짜 좋은 거라고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성공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저는 제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두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직 나이가 젊고, 그리고 뭐말 그대로 뭐 과외를 하든 뭐를 하든 아직은 할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진짜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 그런 딸이 되고 싶거든요. 요즘 저희 어머니한테 알게 모르게 색다른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저한테 주변에 이제 어머니께서 애터미, 제가 딸이 이제 애터미를 하니까 주변 소비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한테 와서 오늘 아침에도 선크림 4개랑 비비 2개랑 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결제를 안 해주세요. 중간에서 사라지죠. 요즘 저희 엄마가 그게 부업이신 것 같아요. 벌어서 쓱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 목표는, 엄마 돈 받지 말고 그냥 좀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엄마한테 더큰 편안함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타 마스터 승급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드린 말씀이요.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애터미에서 나는 임페리얼까지 갈 건데 이제 남은 건세 번은 크루즈다, 엄마. 그러니까 길어봐야 5년 안에 무조건 간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아프지만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여행을 함께 가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너무 빨리 늙어 가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다리 힘 있을 때 놀러 가야 된다고. 그죠? 그렇듯이, 그래서 아프지만 마세요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놈의 크루즈 언제 가냐고. 빨리 로얄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애터미란 도구를 만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꿈꾸셔도 됩니다. 왜?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게 바로 애터미고요. 혹시나 다른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살짝 기쁨 좀 해주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 있으면 부업으로 저좀 시작을 해보게. 근데 지금까지 애터미 외에는요, 이런 완벽한 도구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라는 도구 한번 보셨으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거든요. 태어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나더라도 애터미를 알고 나서는
가난하게, 가난을 잔인하게 물려주는 거는 정말 죄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구이기 때문에 오늘 뭔가 이 강의를 들으시고 느끼시는 게 있다면요. 진지하게 인생 시나리오, 나의 꿈부터 내가 정말 성공을 하면 나 뭐부터 하고 싶지? 그거부터 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루어지는 이 애터미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